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가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막 규제 관련한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금 거의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만 해도 국민들 반발 때문에 한발도 농림축산부가 물러서서 농막에서 농사일을 하면은 야간 취침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제 농막 규제 법안 자체를 시행규칙을 재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중단을 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정부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농막 관련 규제 시행규칙 이거를 전면 재검토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제 거의 제가 봐서는 백지화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 가지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국민들 반발이 거세지니까 농막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야간에 지침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고, 또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이거는 농촌 활성화를 막는 그런 과도한 규제도 해가지고 반발이 계속되자 이제 완전히 철회 수준으로 갔습니다. 국민 반발이 심해지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전날 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하고 가진 오찬 자리에서 농막 규제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접근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명령을 했겠죠. 지시를 하니까 이제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면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이 말도 안 되는 게 200평 이하 농지를 가진 주말 농장주는 두 평짜리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평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 탁상 행정의 진짜 대표적인 예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두 평에다가 뭐 휴식 공간 만들고 또 뭐 농기구 넣고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를 어린이도 아니고 이 법안으로 추진해서 만든다는 게 공무원 수준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200평에서 300평 정도 농지를 가진 사람은 4평짜리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4평이 다 또 휴식 공간이냐면 그게 아니고 거기에 25%만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거기서 지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25%면은 4평 중에 25%면 한 평밖에 안 되죠. 이 한 평에서 두 사람 딱 넣으면 딱 맞거든요. 세 사람은 넣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죠. 농림축산부 장관도 이제 새로운 개정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보니까 제2법 예고 시점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견해를 들어가지고 새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없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귀농 귀촌 인구가 거의 5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장년, 귀농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의견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어떻게 그 작은 농막에서 쉬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냐. 그리고 지금 시골에 인구가 소멸되는데 이거는 인구를 아예 그냥 차단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또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장관이 시행규칙 진행을 중단시키고 한 이유는 뻔합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내년 2024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국민들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농막 규제법안 만들 게 아니고 지금 시골지역 가보면은 이렇게 불법으로 대형 농막 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거 단속을 해야죠.
또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전원주택처럼 잔디도 심고 정원도 갖고 하는 데도 있고 좀 포화로운 별장처럼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단속하는 게 우선인데 예, 괜히 그 주말 농부들만 때려잡는 법만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LH 직원들을 보면 프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밭농사 짓고 농막 설치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예, 작은 묘목이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잡초 방지 매트 쫙 깔아가지고 몇 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해둡니다. 그런데 이 주말 농부들 농막 규제하는 게 이런 땅 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막 제조업체들이 예, 농막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카라반식으로 농막에 이제 바퀴를 달아가지고 예, 이런 새 제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참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개정 농지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이제 도시인들이 예,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제는 투기지역에 한정하면 되지 이걸 전국토의 일률적인 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수도권이나 부산 강서 쪽 그 다음에 세종시 그런 일부 지역만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농촌에 보면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도시보다 훨씬 더 하죠. 농민들 평균 연령이 68세고 조금 있으면은 70세 다 돼가죠. 그리고 농가 인구도 216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채 5%도 안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촌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농촌 정책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권이나 투기 지역에 한정해서 개정 농지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막 면적도 지금 6평인데 뭐 인구를 시골로 더 유입시키려면 제 생각 한 10평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정화조가 어떤 데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런 농막 규정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농지법이든 농막 규제든 이런 것들을 시골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유도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고 있는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